그 다음에 문제는 모니터의 균일한 밝기예요. 요 문제,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낼게요. 자, 모니터에 우리가 보고 있는 ETFT LCD는요, 백라이트를 통해서 빛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앞에를 아무것도 없이 해서 백라이트를 키는데 밝기가 저렇게 얼룩이져요. 정확히 다 밝지 않아요. 고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뒤에 들어가는 조명 때문에 그런데요. 조명의 LED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을까요? 아까 그림에서. 패널의 구조 그림 기억나세요? 거기서 LED가 어디 있었을까요? LED 어디 있었어요? 예? 뒤에요. 땡이에요. 그냥 뒤가 아니야. 중앙 뒤에? 모니터 정중앙 이렇게? 아, 아니에요. 땡이에요. 어디 있었을까요? 네? 가의 테두리에? 전체 테두리에? 아, 맞은 걸로 해드릴게요. 엄밀한 의미로 땡이에요. 어떻게 들어가 있었냐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보이세요? 밑에 이렇게 한 줄로 쫙 깔려있는 거 보이세요? 대부분의 LCD 모니터는요, 요 밑에 한 줄만 쫙 깔려있어요. 한 줄로 쫙 깔려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 애도 있어요.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로컬 디밍이라고 해서 예전에 LG가 한번 썼던 기술이에요. 요 밑에 있는 거를 부분적으로 꺼트리는 거야. 요쪽이 어두워? 그럼 여기를 꺼트려. 그럼 더 어두워지죠. 그런 방법도 썼어요. 아닌 것도 있어요. 뒤에 전체 바다로 깔아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특수 모니터들은 그렇게 돼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여기다 놓아두는 이유가 LED 백라이트는요. 생각보다 빛의 직진성이 좋아요. 그래서 고르게 퍼뜨리려면 충분히 긴 거리가 있어야만 점점 퍼지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면 첫 번째는 모니터 뒤를 열락 크게 만들면 돼요. 뒤에서 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편의성을 포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밑에서 LED를 쏴요. 그리고 그 유리판에다 중간에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빛이 가다가 그 홈에서 확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빛이 전면으로 확산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아이고 고르게 똑같은 밝기로 나오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정말로 미묘한 게요. 똑같은 제조회사에서 똑같은 패널을 만들어도 조립 과정에 따라서 부분 얼룩이 생겨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얇은 비닐들이 막 겹침되어 있잖아요. 요 비닐 중에 하나가 요렇게 눌려있거나 한쪽이 더 붙어있거나 한쪽이 더 떨어져 있으면 그쪽에 음영이 생겨요. 근데 이거의 단위는 뭐 거의 뭐 몇 마이크로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걸 정밀하게 칸을 유지하고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DUE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이건 에이조의 특허 기술이에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처음에 패널을 가져와요. 그 다음에 그 패널을 이렇게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구역을 나눠요. 매트릭스 구조로 구역을 나눠요. A, B, C, D, 1, 2, 3, 4 해서 구역을 나눈 다음에 각각의 밝기를 다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어두운 곳과 제일 밝은 곳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일 어두운 곳을 밝게 할 방법은 없어요. 왜? 이미 LED의 조명은 고정되어 있고 일정한 밝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밝은 데를 어둡게 해서 어두운 곳과 맞추는 거예요. 밝은 데를 어둡게 하는 건 앞에 있는 아까 본 그 LCD라고 하는 액정을 원래 정확히 뭐 90도로 서 있는데 얘를 90.3도쯤 틀어주는 거야. 그러면 좀 어두워져. 90.4도, 90.5도, 그러면 점점씩 어두워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밝기를 표준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조정해주는 거. 이게 DUE예요.
이게 말이 쉽죠. 이게 아주 금지 같은 일이에요. 원리는 간단하죠. 원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돈 가지고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 달에 만 대 이상 모니터를 만드는 제조 공장에서요. LCD 패널 하나하나다 최소한 12번 이상을 찍어야 돼요. 측정을 하는데 한번 측정하는데 보통 1분 이상 소요가 돼요. 그리고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그 LCD 패널에 각각 매트리스마다 수치가 얼마가 있는지 정보를 주어야만 나중에 컨트롤 보드에서 그 값을 마이너스 보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저희 그 이제 칼라이트 시리즈가 DUE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칼라이트 시리즈 모니터가 고객이 LCD를 깨트려서 왔어요. 그럼 저희는 고쳐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시리얼 번호를 본사로 보내요. 그럼 본사에 기록이 있어요. 이 모니터는 몇 년도 몇 시에 어떤 생산 라인에서 생산이 됐고 그때 사용한 패널은 어느 제조회사의 패널을 썼으며 그때 입력한 DUE 값은 얼마다 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랑 가장 유사한 패널을 A조 공장의 창고에 들어가서 패널을 끄집어서 비슷한 스펙에 가진 패널을 꺼내다가 다시 다 측정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DUE 정보를 매트릭스 구조로 수치화시킨 다음에 그걸 CD로 구워서 LCD판 뒤에다 붙여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줘요. 그럼 저희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뜯어내고 LCD판을 교체해요. 이것까지는 한 20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나서 얘를 컴퓨터에 연결을 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컨트롤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DUE 소프트웨어는 제일 밑단에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걔가 먼저 설치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도 설치되어야 돼요. 그래서 연결하고 나서 본사에서 온 CD를 넣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DUE 정보를 입력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측정을 해서 이상이 없는지 검증하고요. 검증한 다음에 모니터에 대한 전체적인 칼리브레이션을 다시 잡아주고요. 그게 완료가 됐으면 거기에 맞는 뭐 OSD 메뉴라든지 폰트라든지 저 시스템을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그게 완료가 되면 조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과정 중에 한 번이라도 에러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모니터를 한번 수리하면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지같이 비싸요. 저희도 고장 안 났으면 좋겠어요. 가끔 깨져서 오면 비싸요. 하나 새로 사세요. 싸게 드릴게요. 이게 더 빨라요. 오래된 모니터는 어차피 부품도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쨌거나 DUE는 상당히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게 적용된 모니터들이 좀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메뉴, OSD 메뉴라는 게 있는데 그 메뉴를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불편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간단해져요. 첫 번째로 할 얘기는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이에요. 이 칼리브레이션의 중요한 거는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모니터가 색깔이 이상해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니터가 색이 지속적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한번 잡아서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일정한 색깔이 나오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잡아줘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모니터가 칼리브레이션을 지원하는 모니터면 모니터 안에서 색깔을 지가 조정할 거예요. 컨트롤 보드가.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니터는 단지 오늘 시그널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시그널을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빨간색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운색이 보이면 이거보다 더 빨간색을 시그널로 바꿔서 보내주면 빨간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이에요. 요거는 그냥 엑스라이시나 혹은 데이터 칼라 장비를 통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기준점을 잡는 거고 이런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장비들의 특징은 아주 복잡 미묘한 칼라까지 컨트롤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빨간색, 파란색, 녹색 잘 나오는지 그 다음에 밝은 것부터 어두운 것까지 개조 잘 나오고 있는지 중간에 점프하거나 틀어지는 게 없는지 이 정도만 잡아줘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장비들을 쓰게 되고요.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